한지입니다. 오늘 알아볼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파트 9 바람이 부는 외의 원포인트 레슨은 양손 멜로디 표현입니다. 71페이지 21마디에서 23마디를 봐주세요. 보통 왼손은 베이스를 누르면서 반주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21마디에서 23마디 부분의 왼손은 D7 서스포 코드의 멜로디 구성음을 주 멜로디와는 또 다른 선율로 표현해 주었습니다. 왼손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왼손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멜로디 같지 않나요? 이번에는 양손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왼손의 새로운 선율이 어울리면서 서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줍니다. 어떠신가요? 피아노의 왼손은 꼭 반주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. 특히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신다면 양손으로 선율 표현을 해보세요. 저는 다음 원포인트 레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